맞아. 막 섞어. 이쁜데? 야, 혹시 누가 이거 늘 사람, 늘 사람 있을까? 아, 이거 무조건 첫 번째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. 두 번째 경기 진짜 빡세. 네, 오늘은 저희가 오디오 농구 대회를 위해서 마카오로 떠나게 됐습니다.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많이 보시겠지만, 정말 운이 좋게 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호인이지만, 김정경 선수를 제외하고 일반 동호인이지만 오디오 농구로서 좀 프로들과 한번 더군다나 다른 나라 선수가 겨룰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마카오로 가게 되었고요. 마카오에서 예선을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10월 말에 홍콩에 가서 정말 중국 CBA팀 그리고 마카오 프로팀들과 함께 또 홍콩 프로팀들과 함께 정말 좋은 값진 경험을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가서 꼭 1승을 해가지고 예선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요. 비록 저희가 일반인으로 많이 구성된 동호인들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엘리트 체육인 못지않게 오디오 농구를 사랑했던 친구들이고요. 이 친구들도 꼭 한번은 나가서 이런 꿈들을 좀 이뤄보고 싶다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못한다고 또 너무 질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무대가 어마무시한 곳이야.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렛츠고! 우리 누구 더 기다려야 돼? 동윤이. 그럼 가자. 동윤이. 네, 가시죠. 안으로 서볼까? 진짜 이슈? 가자! 바로 패스! 여기서 하지 않는 처음 보는 패턴인데? 무슨 거지? 너 저런 거 봤니? 이거 처음 보는 패턴을 마카오에서 시청했습니다. 자, 누워서 하나 둘 아! 자, 반대 팀! 렛츠고!
팔꿈치 이렇게 밀어. 근데 오른손 좋지. 아니 언니 경기 안 하세요? 와우. 와우. 대박이다. 정연이야. 여기 있어요. 이건 뭐? 큰 거. 야, 나 안 가져왔거든. 그래? 몰라서. 아우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오케이. 준영 형, 오늘 왜 그리고 어제 센터가 키운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잘 보라고 어디로 갈 건지요. 와. 처음 왜 들어갈 건가? 이거 좀 터프하게 해도 터프하게. 처음에 너무 소프트하게 가지 말고. 파울 안 들어가도 괜찮아. 그래. 자, 반갑습니다.